네, 매주 수요일은요, 다양한 문화와 만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문화가 있는 날인데요, 신혜 씨가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역시 궁금하시죠? 네. 오늘은요, 상당히 젊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몸짓이나 대사, 그리고 심지어 생각까지 저 옛날 것에 다 있는데요. 이 얼핏 보면 애늙은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속이 네. 꽉찬 그런 아주 찰진 분들 만나고 네, 모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막내가요, 21살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최고 고참이 34살입니다. 아주 오. 젊디젊은 이 청춘들이 모여서 우리의 옛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통을 나누고자 뭉친 연희 전문 극단 해랑.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옛것을 지켜 새롭게 하는 것, 바로 온고지신입니다. 지나간 과거로부터 이 미래를 준비하는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은 전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조금은 촌스럽고 약간은 고리타분한, 요즘 우리 세대에는 좀 맞지 않아 라는 편견을 갖고 계신가요? 바로 그 편견을 깨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전통의 고장, 문화의 고장, 예향의 고장, 강릉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모인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독특한 기획력은 기본이고요. 탄탄한 실력까지 갖춘 연희 전문극단 해랑. 해랑 단원들의 이 구성진 이야기 만나러 지금 출발해 보실까요? 네, 연희 전문 극단 해랑 단원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만 보니까 반장님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반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연희극단 해랑의 단장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연희 전문 극단이라고 하셨어요. 이름도 해랑.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인데요. 이 연희 전문 극단이 과연 그러게요. 어떤 극단인지 소개 좀 궁금해요.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양하게 현대적인 연극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한국무용, 그다음에 현재적인 뮤지컬과 이제 음악놀이 같은 다양한 장르를 넘어서서 새로운 창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할수 있는 그런 전문 예술 단체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소화해내시고 있어요, 단원분들께서. 그러면 단원분들이 굉장히 재주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저희 팀은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연희극을 만드는 연희극단이기 때문에 연희의 종합예술이 여러 가지 장르가 들어있는데요. 한국 예술 쪽에는 뭐 한국무용, 풍물, 노래, 탈춤, 뭐 서양예술 쪽에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 그 속해 있는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단원들이 각자의 기량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작품들을 행하고 있는 극단입니다. 다른 그런 연극이나 뭐 영화나 다른 공연과는 이 해랑에서 하는 극이 좀 달라요. 이 보통 이 관객과의 대화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 공연이 대체적으로 넓은 마당에서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마당극 형태의 공연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관객과의 소통, 그리고 호흡, 그런 요소들 때문에 보는 관객들도 늘 새로운 공연을 보는 것처럼 즐겁다, 새롭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공연을 하는 저희들 역시도 즐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연희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이 공연을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시겠죠? 강릉 단우지의 주신이자 대관령 산신인 국사 성황의 설화를 모티브로 한 신수 호랑이 날다라는 창작극입니다. 철없는 인간을 꼬집고 혼내는 호랑이의 저 위엄 있는 자태가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네, 엄청 뜨겁고 네. 있어요. 실제로 보면 더 멋있어요. 네, 정말 멋있네요.
아, 네, 근데 지금 보여드린 네. 호랑이춤은요 전통 연예에 나오는 탈춤을 저희가 호랑이 움직임으로 현대적으로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움직임은요 인간 사회의 문제점들을 벌어온 호랑이의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네, 이 작품은 대관령에 사는 호랑이와 그 신격화된 호랑이와 인간 세상에서 난장을 펼치며 격하게 살아가는 각설이를 다룬 내용인데요. 인간 세상에서 이제 많이는 인간들이 욕심과 질투와 그 모든 것을 욕망을 담고 살아가는데 호랑이가 나와서 벌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모습을 모든 걸 용서를 하고 나중에 다 화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고. 예로부터 강릉에는 관아의 노비들이 해왔던 가면극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관노 가면극이죠. 대사가 없는 무언극인 이 관노 가면극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사가 대사를 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바꾼 입체 낭송극입니다. 지난 강릉 단오제에서 이 입체 낭송극을 선보여서요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아주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단원들 모두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마이크 닦아주고 그러면 만약에 길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끊어버려야 돼. 관노 가면극 전수극 조교인 안경현 선생님도 이렇게 가끔씩 연습장에 들러서 이런저런 말씀을 아끼지 않는데요. 네. 지역의 문화를 지키는 젊은 단원들이 고맙고 대견하기 때문이죠. 정도 뭐 이런 말을 저는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존경스럽게까지 합니다. 뭐 대견스러운 정도를 벗어나서 좋게 말하면은 이제 젊음이고. 예, 조금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거하고 즐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하고 아마하고 어떤 그런 차이인데 아직도 이제 너무 젊은 열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 좀 하계 발표의 느낌? 좀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런 즐기는 모습이 좀 더 예, 그런 부분 좀 농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농하다 그러죠. 예, 그런 부분이 그거는 이제 금방 고쳐질 겁니다. 나이만 조금 더 들면. 네, 사실 단원들이요. 이 낮에는 각자 직장 생활을 하고 짬이 나는 이 밤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지금 네. 이걸 끝으로 단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단원들이 있으셔서 굉장히 어깨가 든든하실 텐데 이 앞으로 계획이나 이 바라는 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바다를 봤을 때 그 기쁨과 그러면 설레임 그리고 그런 좀 안식처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작품으로 동해 바다 같은 작품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다양한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극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옛것을 새롭게 보는 지혜와 이 전통을 지켜나가겠다는 울고든 생각으로 모인 10명의 젊은 열정 연희극단 태랑. 그들이 펼쳐갈 마당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한데요. 하루하루 성장해갈 그들의 앞날이 바다처럼 드넓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연희 전문극단 회랑 참 멋있습니다. 네. 연희극단이라는 말도요, 이 사실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그 젊은 단원들의 열정이 좀 관객들과 더욱더 즐겁게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동해 바다의 이 흰 파도를 보면서 바다해 물결랑 이렇게 회랑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이 동해 바다의 출렁이는 파도처럼 이분들의 앞날도 아주 멋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전통 공연 새로운 관점에서 재창작하고 또 새롭게 표현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도 이분들의 공연을 직접 보고 싶어요. 볼 수 있을까요? 나 강릉뿐만 네. 아니라요. 이 도내 곳곳에서 이 강원 도민들을 만날 계획이 쭉 짜여져 있으니까요. 네.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해랑과 함께 우리 전통을 만나고 즐기실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앞으로도 멋진 작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강원 36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